브이로그입니다. 자, 비료는 보내겠고. 자,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비료 팔면서 제일 힘든 때가 뭔지 아세요? 참외가 안 달리는 농가를 만났을 때요. 자, 참외가 왜 안 달립니까? 제가 우스갯소리로 흙이 차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흙이 그만큼 중요해요. 참외가 잘 달리는 흙은 수분이 안 끊겨요. 이게 수분이 있는 토양은 봄에는 생기가 달라. 우리 사람도 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얼굴에 후광이 나요. 저 같은 케이스도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목 디스크 걸리기 전에는 물을 정말 안 먹었는데 걸리고 나서 의사가 하더라고요. 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. 그 뒤로는 확실히 목 디스크도 좀 나아졌고 그리고 얼굴에 후광이 나요. 자, 요런 부분. 네바트 참외가 안 달린다. 그럼 물을 바꾸세요. 물이 아니지 토양을 바꾸세요. 토양을 바꾸고 그다음 물 주는 방법을 또 개선하고. 자, 나쁜 토양도 물을 안 끊고 체내에 계속 공급해주면 참외는 달립니다. 달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. 딱 보면 느낌 안 옵니까? 겁나 건조하다는 느낌. 건조해요. 이거는 지금 시간이, 자, 보입니까? 10시 20분. 10시 20분인데 그냥 봐도 느껴지잖아요. 제가 올 때마다 이 집에 그래요. 골물 줍시다. 골물 못 주면 앞쪽을 물좀 이빨 뺍시다. 그런 저런 표현들을 했었어요. 근데 쉽게 변하지를 못했죠. 그래도 요 근래에는 물을 좀 자주 주고 좀 퍼냈습니다. 자, 물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열매가 이렇게 안 달려. 그리고 꽃이 사가. 꽃이 안 펴. 물이 안 맞는데 꽃이 왜 펴요? 그것도 다 수분인데. 이들이 자꾸 사가요, 사가. 사가. 자, 이해가 됩니까? 하우스웨어에 따라 한낮은 뜨겁고 건조하고 또 오후는 또 습이 많은 하우스들이 있어요. 자, 그런 하우스는 건조하니까 흰가루 많아지고, 자, 습하니까 또 녹이는 많아지고, 또 잎이 커지고, 이런 2차 피해를 다 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기할 때 조심하시고, 자, 오후에 습좀 빼서 좀 덮어야 되고, 그런 부분도 있고. 자, 봐요. 딱이 꽃이 봐요. 이 농가의 얘기가 이거예요. 꽃이 사가. 삭지 당연히 물이 안 맞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 생기가 좀 올라왔어요. 생기가 올라와야 돼요. 봐, 대가리 봐요, 대가리요. 대가리가 들어갔잖아요. 이게 안 나온데도 이게 그냥 말라버려요, 뻘겋게. 다 물이에요. 물의 분포도를 항상 생각하세요. 자, 밝은 재는 수인복 한 번씩 넣으면 되는 거고. 근데 이 대가리는 달라요. 이 대가리가 아예 뻘겋게가 안 나온다는 건 극단적으로 물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. 지금 봐요, 저왜 와요, 저 습이잖아. 습에서 잿빛이 붙은 거잖아요. 이해가 됩니까? 이 대가리 봐, 뻘겋게 돼. 꽃이 봐, 뻘겋게 타잖아. 약해서 저렇게 돼. 뭐 인정해요, 인정하는데 뭐 이건 약해일 수도 있겠다. 인정하는데 물이 맞으면 약해가 들란데도요. 이걸 뭐 냉해, 약해 뭐다 같이 봐도 돼요. 자, 하지만 이 모든 게 물이래도 물의 잡녀를 무시 못해요. 물이 가지는 잡녀이 상당히 강해요. 자, 이해가 됩니까? 제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농민님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. 봐요. 열매도 보고. 자, 그죠? 많이 보여주고 싶고, 우리 고객님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얼추 여백이 생기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기부도 좀 해주시고, 좀에 돌고 도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.
자, 이상입니다. 물! 물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해지세요. 참외가 달리는 작황으로 바꾸세요. 그거는 흙이랑 물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자, 제 유튜브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